보시면 되고요. 자, 뭐 그다음에 이제 한 게, 자, 보안을 위해서 어떤 기술과 도구들이 있는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요 암호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중간에 아까 전에 스니퍼링 있다 그랬죠? 스니퍼링 해가지고 중간에 인터넷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가로채서 변경해서 가는 경우가 있겠죠?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이 안 보낸 거예요. 즉 친구가 보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아니야.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암호화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인크립션. 그래서 그 데이터가 변조되거나 변조되지 않게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진짜 A라는 사람이 보냈는지를 체크해서 실제 그 사람이 보냈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암호화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카톡, 그러면 아까 전에 카톡에서 뚫려서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해킹을 당한 거예요. 암호화가 아니고 여러분들 계정에 비밀번호를 누군가 해킹을 해서 비밀번호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중간에 가로챈 게 아니고 비밀번호를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인 것처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 컴퓨터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그 바이러스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와서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체킹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보낸 거예요. 그거는. 물론 내가 보낸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계정에서 보내버린 거니까 그거는 이제 암호화 기법은 아니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막아놓기 위해서 비밀번호 변경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비밀번호 변경 안 하죠? 왜요? 못 외우니까. 나도 못 외우잖아, 그죠? 요즘 하도 뭐 비밀번호 열몇 자리까지 하라고 막 나와 있어갖고 뭐 깨기 힘들죠. 뒤에 암호화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암호화할 때그왜 그런 비밀번호가 중요한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할 경우도 있겠죠. 이게 아까 전에 이제 그거예요. 얘는 중간에 가로채서 변조하는 거고, 얘는 A라는 사람이 보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A가 아닌 경우.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인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그때 쓰는 기법이 전자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서명하는 방법. 이게 이제 암호화랑 같이 연결돼서 씁니다. 이걸 다 같이 써요. 이두 가지는 거의 동시에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내 네트워크를 뚫고 들어오는 경우에 보통 기업에서는 기관에서는 방화벽을 둡니다. 앞에 방화벽, 파이어웨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파이어웨일의 의미는 아시죠? 그죠? 불이 나면은 불을 어느 일정 구간에 못 들어오게끔 셔터를 내리죠. 방화 셔터라든가 이런 걸 내립니다. 거기서 착안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름은 방화벽이라는 말을 써요. 똑같이. 컴퓨터를 뚫고 들어올 때 거기까지는 못 들어오게끔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벽처럼 막아버려서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방화벽이라고 하고요. 내부 사용자 부정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시스템 감사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호화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밀성. 말이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그런 게 아니고 기밀성에서 수신자 외에는 데이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암호화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증도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무결성 부인 방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호화하고 아까 전에 봤던 전자 서명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보안은 뭐 적금 통제 보안 관리하는 거 우리가 지난 아까 전에 봤던 그 이전 챕터에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원 관리 해주는 게 있습니다. 신원 관리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서, 권한을 추적해서 해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인증해 주는 데 쓰는 방법이 패스워드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 패스워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런 게 있고, 토큰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패스워드인데 자동으로 계속 바꿔져요. 시스템 안에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거 있어요. USB처럼 생겼죠? 여러분들 뭐 이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문 인증을 해주면 여기서 자동으로 지문을 인정해가지고 처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큰은 이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정보를. 비밀번호는 고정시켜놓고 쓰는 거고, 토큰이라는 방법은 변경시켜줘서 서로 간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 다음에 OTP라고 해서 원타임 패스워드를 생성시켜주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하는 사람들은 간혹 이거 갖고 있죠? 그죠? 그런 게 있고, 뭐 스마트 카드 생체 인증,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들도 생체 인증 쪽에 가까우니까 이런 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용을 해서 인증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눈, 홍채, 그 다음에 얼굴 인식도 있고요. 보이스 인식 또는 지문.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다리 쪽에 지정맥, 그러니까 다리 쪽에 있는 정맥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은 핸드폰을 통해서도 다 지원이 되죠. 그래서 핸드폰도 홍채 인식까지 가능하죠. 여러분들 지문 인식은 뭐 당연하고 지문 인식, 홍채 인식까지 요즘은 다 하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이제 이런 인증 도구들이 다 연동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방화벽이라는 거예요. 방화벽은 인가 없는 사용자가 외부에서 뚫고 들어올 때, 네트워크 접근할 때 그걸 막아주는 거죠. 막아주는 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패킷 필터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이걸 막아주거나 그다음에 정상 검사할 때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가 뭐 프록시 필터링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 방화벽의 기능 중에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올 때 아까 전에 어떤 특정한 포트로 못 들어오게끔 막아주거나, 대문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갈 때 어떤 특정한 데이터 양이 넘어가면 그걸 막아주거나. 여러분,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P2P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P2P. 뭔지 알죠? P2P는 다 막아놓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P2P로 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 체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는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로그 기록이 다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어느 사이트에 가서 뭘 접속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왔다.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요. 학교에서 딴짓하지 말라고. 학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면 답니다. 이상한 사이트에 가서 이상한 거 다운로드 받지 마세요. 남자들 특히. 학교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부러 제한도 합니다. 제한해서 못하게 하죠. 자, 이런 게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이용해서 뭐예요? 구글에 못 들어가게 해요. 접속을 못하게. 구글이라는 단어를 구글에 대한 구글 앞에 따따따점 구글점 이렇게 치면은 그거를 중국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중국 밖에서, 중국에서는 들어올 수 있죠, 참. 중국 안에서는 못 사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구글을 못 치게 해요. 그래서 중국 가면은 네이버로 접속해야 돼요. 네이버 검색으로. 구글 검색은 못 씁니다. 그래서 구글, 뭐죠? 번역기를 못 써요.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런 것들은 이제 필터링, 방화벽을 통해서 막아놓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게이트웨이라는 곳에서 다 막아서 처리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은 인터넷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2개 정도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드물고, 보통은 앞에 하나를 두고, 못 들어오게 막죠. 이렇게 2개를 둬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입 방지 시스템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안티바이러스를 설치해서, 아까 전에 바이러스나 멀웨어라든가 랜섬 이런 것들은 우리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체크하고 못하게끔 막죠. 이런 것들도 해줘야 됩니다. 자, 무선 인터넷을 보안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전에 SSID를 통해서 무선으로는 라디오 주파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니퍼링 할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WEP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서 암호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넘어가시고요.